한신 안부는 지금 순천에서 오고 계신 거잖아요. 얼마나 떨릴까. 아, 긴장도 많이 될 거고 자리 어떻게 저쪽 자리가 일단 우리가 여태까지 황윤선 저희가 좋잖아요. 어릴 때 순수하게 좋아했던 그런 마음을 찾고 싶어. 왕자님은 네가 기다려서 오는 게 아니고 너가 찾을 때 오는 거야. 다시 만나볼 의향이 있대요. 깜짝이야. 완전 봐봐. 어, 그래. 그 이후에 따로 다시 약속 잡아서 만나셔서 막 데이트하셨대. 응. 대박. 점점 좋아지는 단계구나. 저기가 좀 저 복이 있는 저 자리가 자리야. 좋은 자리. 햇살이 좋아가지고 오늘 저기 앉으면 되게 좋겠다. 여기 순천에서 오시는 분이 자수성가하고 굉장히 그 일적으로 굉장히 좀 그 성공. 어, 돈을 허투루 안 쓰는데 오늘 그 선다방 오는 것 때문에 무려 30만 원어치를 쇼핑을 했대요, 옷을. 어떻게? 아, 너무 궁금하다. 이 옷을 입고 왔을 때 우리가 이거를 알아봐줘야지 이 사람의 자신감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쇼핑했다면서 얘기 아니라 우와 멋있다. 오, 되게 잘 이뻐요. 어,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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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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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자켓이 멋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 편안한데 앉으시면 되거든요. 초이스 좀 할게요. 예, 편안하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뭐 나도 모르고 엘보를 앉아보셔도 돼요. 네, 여기 앉았다가 일어나셔도 돼요. 그렇지. 오늘 약간 의상 고를 때 카키색을 입을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어, 진짜? 근데 역시 오늘 날씨는 카키색이 잘 어울려. 카키색이랑 우리 카페랑 또 너무 잘 어울린다. 저희가 약간 앤틱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오늘 의상이 좀 잘 맞아가지고. 내 모습이 이거는 미루수가 아니라 혹시 식사는 하셨어요? 식사는 안 했는데요. 공복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공복이? 저희가 먹으려고 사다 놓은 샌드위치 있는데 좀 드릴까요? 이빨에 뭐 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죠? 공복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멋있는 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그냥 일로 그냥 투입을 해서 사회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신 한신현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성실한 남자를 일단 둘이 맞네요. 이건 거의 진짜 선인데. 계십니다 지금. 네. 안녕하세요. 이쪽 앉으세요. 의자를 직접 빼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두시겠어요? 괜찮아요. 여기다가 두시겠어요? 괜찮아요.
네. 안녕하세요. 편안하게 고르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주문 안 하셨죠? 네. 오시면 시키려고. 아 그럼 먼저 고르세요. 아니요. 저는 바나나 주스. 아 전 토마토. 네. 저기요. 네. 네. 바나나 주스랑 토마토 하나 주세요. 바나나 주스랑 토마토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네. 먼저 저는 어제 먼저 할까요? 아니, 어제 오셨어요? 네, 어제 저녁에 일 끝나고 와서 여기 숙소 잡고. 들어봐. 강사라고 들었는데. 네, 저희 제가 명함을 하나 드릴까요? 저희 통성병을 좀. 제가 명함을 따로 준비한 게 아닌데. 저 명함 여기 안에 들어 있어요, 명함이. 소리봉투에 들어 있네요. 되게 떨리네요, 진짜. 제가 들은 건 나이밖에 못 들었어요. 아니, 27. 제 나이 들으셨어요? 네, 저보다 3살 연상이라고. 저, 네. 그래서 되게 걱정 많이 했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나이 들어 보일까 봐. 아니요. 동생보다는 솔직히 누나가 더 좋아요. 아, 걱정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오늘 몇 시까지 뭐 내려가셔야 되고 그런 게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네, 오늘 내려가실 거죠? 네, 저는 오후에 가게가 있어가지고 최대한 짧은 시간에 얘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짧은 시간에? 네. 야, 저런 얘기는 하는 거 아닌데. 그러면은 강사 일하시면은 제가 죄송해요. 제가 머릿속이 지금 백지장이라서 완전. 아니, 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긴장이 너무 돼요, 지금. 화장품에 대해 성분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거예요? 아니 성분 강의는 좀 그렇고 이제 저희는 화장품 이제 방문 판매하는 회사여가지고 그런 교육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시는 직업이 뭐세요? 저는 두 가지 일을 하거든요. 하나는 이제 농업 쪽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그마한 가게 하나 하고 있어요. 식당. 시간이 그렇게 좀 널널한 편이 아니라서 주말에 오늘 같은 주말 날은 조금 널널해서.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죄송합니다. 토마토 엄청 많이 갈고 있거든요. 최대한 곱게 하려고. 아 이거 제가 준비한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먼길 오셨으니까. 저는 뭐 없는데. 아니 괜찮아요. 먼길 와주신 것만으로 감사해요. 초맨. 패션 후르츠. 아 예, 맞아요. 패션 후르츠. 저는 잼 말고 패션 후르츠 청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다음엔 청 담아드릴게요. 아 네,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말했나요? 아니요. 청은 너무 흔해서. 제가 또 잼을 잘 만들거든요. 아, 지금 저 어필하시는 거예요? 지금 잼 잘 만드신다고? 저는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있었어요. 네. 처음에 나이를 듣고 이게 되게 진지한 만남을 주선해주는 자리인데 왜 지원을 하셨지? 좀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원래 좀 어렸을 때는 결혼을 더 일찍 하고 싶었는데 어른들 말이 그러잖아요. 결혼하면 돈이 모인다. 뭐 그전에 모아서 할 생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해서 하는 게 낫다. 일상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연애도 시간을 허비해가면서 이렇게 쉬운 만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책임감 갖고 좀. 말하자면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인 것 같아. 얘기가. 아, 친구들은 항상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대진이 너는 아, 제 이름은 이대진. 저 이름도 모르네요. 이대진. 저는 박다희라고 네. 합니다. 아, 아까 명함 드렸었죠? 네. 이대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럼 쉬는 날은 언제세요? 쉬는 날이요? 저는 주말에는 쉬는데 저는 그냥 뭐 배우는 거 되게 좋아해요. 배우는 거? 네, 그래서 지금 메이크업도 배우거든요. 저랑 좀 이제 하는 일이랑 좀 도움이 될 것 네,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저는 별로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기 이렇게 지원하게 된 것도 이제 서른 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친구들은 다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날 친구들도 많이 없고 공감대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구나 싶어가지고 근데 저희가 진짜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소개받지 않는 이상 만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결혼하면 도시 가서 살아야 되지 않나? 도시는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각박한 생활이니까. 저 어제 왔는데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더라고요. 저는 여기 서울 한번 오면은 진짜 땡글땡글 돌아요 차로 계속. 어딘지 모르니까 도로가. 아 길을 잘 모르니까. 네,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요. 말하는 거가 어른스럽네. 어, 그치. 맞아. 아까 들어올 때 네가 잘했어. 그 타이밍밖에 없었거든 사실. 저는 중3 때부터 알바를 시작했거든요. 이제 고3 때 누구보다 더 빨리 직장 다니고 싶어가지고 취업을 나갔어요. 고3 때. 그리고 중간에 잠깐 정비소 일도 하고 댐에 부유물 수거도 해보고요. 음식물 수거도 해보고 일반 종량제 봉투 쓰레기 수거도 해보고 공사 현장 가서 철거도 해보고 공부보다는 일이 먼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학교 끝나면은 뭐 애들 놀러 가자, PC방 가자 하는 친구들도 많았었는데 저는 알바하러 가고. 건실한 청년이다, 진짜. 저렇게 좀 진짜 자수성가할 꿈꾸는. 처음에는 저 여자분도, 한씨 여자분도 왜 벌써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나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지금 살아온 얘기 하면 할수록 되게 여자분이 호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참 좋은 남자, 정한 남자 알아? 남자들이 되게 좋아한다 막. 남자들이 소개해줄 때 진짜 진국이다. 그 친구 진짜 진국이 생활력 있고. 그죠, 그건 맞죠. 여자분들이 보면 조금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그래서 걱정되는 거는 저는 장거리 연애도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이제 얘기했을 때 내 생각에 이걸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솔직히 좀 고민은 하기도 했어요. 이게 맞는 건지. 솔직한 말씀이시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좀 들더라고. 안 해봤으니까 막상. 그래서 그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가까운 데에서 만나면. 그러니까요. 한번 검색해 볼까요?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겠네요. 2시간 반. 다음에는 제가 올라가든지 해서 지금 서울까지 굳이 안 오죠.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만나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3시예요. 4시에 내려가시려면. 우리가 남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남기셔도 됩니다. 예, 편하실 대로 하세요. 아니, 예. 열심히 갈아주셨는데. 아니요, 충분히 갈지 못했네요, 진짜. 맛은 괜찮으셨어요? 네. 근데 제가 원래 설탕, 그러니까 시럽 안 넣고 먹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말하는 걸 깜빡했어요. 너무 달았구나. 좀 달게 됐구나. 아니, 건강한 걸 좋아해요, 되게. 일어나시죠. 네. 짐이 좀 많으시네요. 이것만 들고 가나요? 예, 잠시만요. 신용카드. 아, 현금으로요? 네. 첫 개시는 원래 현금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마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예.
어, 여기 이렇게가 있었네. 아, 이렇게 이름이 있구나. 이제 우리 오늘의 정리를 좀. 하, 이게 너무 그 사실 건방진 생각인데 아 거의 뭐 세 팀은 확실하다고 봐서. 근데 자 그러면 한식 커플부터 짚어보자. 강사 일하시면은 제가 대성이에요. 제가 머릿속이 지금 백지장이라서 완전. 아니 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준비한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먼 길 오셨으니까. 어 저는 뭐 없는데. 한식 커플 여자분은 하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네. 저도. 야 모르겠다. 처음에는 좀 마음에 들어했던 것 같은데 이제 여자분이 이제 말하다 보면서 말이 좀 엇갈리니까 느꼈을까? 근데 그 식사를 하러 갔는지 어쩐지도 모르는 거지 우리. 지금 빨리 가야 돼서 그 저 여자분 이제 내려야 되는 데까지 내려드리고 바로 이제 순천으로 출발하시는 거죠. 식사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녁 영업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어쨌든 나는 하트 0. 저도 0. 저도 0이라고 봅니다. 저도. 이 남자분이 하트가 하나 있을 확률도 약간 있다 해도 있지만 살짝... 좀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아서. 그럼 바로 같이 볼까요? 그래! 나 먼저 봐, 다 같이 봐. 다 같이 같이 보자, 같이 보자. 자, 하나, 둘, 셋! 둘, 셋! 청년의 자, 마음이 한신남은 한 번 더 만나볼 의향이 있다고 했고요. 한신녀는 연하로만 보인 것 같아 의향이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랬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너무 연하로 보는 느낌이었어. 네. 그래. 연하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연하를 막상 이거는... 만나 보니까 네. 또 연하에 있는 게 와닿을 수 있잖아 왜. 아.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연상이고 연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스타일이 듬직하고 진중하고 한신한 분이 연하로 보일 만한 행동을 난 한 번도 못 봤어서. 아니야 아니야 연하 아주 연하로 보였어. 그 S는 봐봐 듬직함이라는 건 어떤 거야. 듬직한 건 여유 있는 거야. 듬직한 거는 너가 뭘 해도 네가 어떻게 뛰어놀아도 그냥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거. 근데 아까 전에 그 여기서 봤을 때 그 분위기가 여자분은 계속 이거 그래서 이런 느낌이었잖아. 그리고 남자분이 약간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막 이렇게 조금 막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여유가 없는 몸짓에서 벌써 연하의 느낌이 조금 있었던 거야. 강사라고 들었는데 제가 명함을 따로 준비한 게 아닌데 되게 떨리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마음이 아파서요.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뭐 짝이 아니지. 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계속. 근데 뭐 내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심지어 뭐 정말 거의 반은 줬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사랑들을 하다가도 헤어지잖아. 근데 뭐 소개팅에서 네. 안 된 걸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자. 두 분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